오늘은 강동 맑은내과의 송세빈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의 주제는요, 높은 혈압은 심장 건강까지 위협을 한다라는 주제예요.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혈압은요, 심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심장 건강까지 위협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혈압과 심장의 관계가 밀접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가 좀 궁금해요. 고혈압이 어떻게 신장에 영향을 미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신장, 곧 콩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간략히나마 알아야 됩니다. 왜 신장을 콩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주 옛날에 쉬운데? 콩처럼 예, 생긴 맞습니다. 팥색깔로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본인의 주먹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 한 10cm나 12cm 정도 되는 콩팥이 양측 옆구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 콩팥을 이루는 아주 작은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가 뭐냐면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혔다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 혈관을 지나면서 필요 없는 체액도 배출이 되고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 사구체가 한쪽 콩팥에 100만 개, 또 다른 콩팥에 100만 개, 전체적으로 200만 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보통 양측 신장이 1분에 하는 역할이 혈액 120ml 정도를 걸러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혈액을 걸러내 주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뭐 머리 혈관이나 심장 혈관 큰 혈관도 영향을 받겠지만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콩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고혈압 때문에 얼마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콩팥이 망가지느냐? 고혈압이 지속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은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니까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구체가 딱딱해집니다. 사구체가 딱딱해지면서 그걸 저희가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콩팥의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콩팥 기능도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요, 고혈압 때문에 심장이 약해졌다는 거는 어떤 증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타깝게도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 그런 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아는 게 사구체 여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콩팥이 1분에 120ml 정도의 혈액을 걸러내준다고. 이것이 콩팥 기능이 100%일 때 사구체 여과를 120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반이면 60이겠죠. 60 이내로 떨어지면 그게 3개월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 제가 만성 콩팥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60 이상이 되더라도 단백뇨나 혈뇨, 콩팥 때문에 그런 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물론 그것도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부터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 3단계가 되고 여기서 또 반,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4단계, 거기에 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말기 신부전증, 결국 만성 콩팥병 5단계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됩니다.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해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보통 뭐 만성 콩팥병은 1기, 2기, 3기 정도 돼도 특별한 증상 없습니다. 4기 후반, 뭐 5기 정도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변을 잘못 보시고 부종이 생긴다든지 식욕이 감퇴되고 뭐 구역질이하고 구토를 하고 간지럽증이 생긴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말씀드렸지 그런 거는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는 제가 심장내과이기 때문에 국가검진을 받고 나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내가 뭐몇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약을 먹으면 내가 평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안 먹었다. 근데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자기 결과지에 신장 기능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사구체 여과율이 50명, 뭐 40명 그렇게 어쨌든 60 미만은 떨어져 있으니까 신장 질환 의심이 된다고 가까운 병원 가서 다시 재검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런 분들은 뭐 전혀 증상이 없죠. 간혹 가다가 보시면 오셨는데 콩팥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기, 5기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동안 전혀 증상이 없었대요. 그리고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갑자기 본인 아버님, 어머님이 식사를 요즘에 갑자기 못 하시면서 계속 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수액이나 맞추겠다 오셨는데 피검사를 딱 했는데 투석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에다가 관을 꽂고 투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내가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로 증상보다는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저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복잡해서 계산 못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시면 크레아틴이라는 대표적으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입력을 하고 나이를 입력하고 성별, 남녀 입력하고 인종 입력하고 나면 저절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혈중에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알아야겠죠. 네. 그런 혈액검사를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요. 콩팥이 나빠졌을 때 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소견 중에 하나가 소변의 단백뇨입니다. 단백질이 나가는 거죠. 원래 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나가는 거니까. 그중에서도 알부민이 미세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0에서 300mg까지의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보통 이제 미세 알부민뇨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내가 있는지 미리미리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진하는 소변 검사가 뭐냐면 소변을 받아오면 스틱에 그걸 묻힙니다. 네. 그 스틱의 색깔을 보고 검사자가 주관적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세 알부민뇨는 그런 스틱 검사에서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세 알부민뇨 정량, 내가 몇 밀리그램이 나오는지를 꼭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편에서는요, 높은 혈압은 신장 건강까지 위협한다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3편에서는 당뇨 환자의 스타틴 약물 요법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송세빈 원장님께서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